이렇게 가까이 있다가 옷깃을 잡힌다고. 최초의 우주, 그곳에서는 위대한 의지에 반하는 이들로 인해 하나의 우주가 여러 조각으로 나뉘게 되는 대균열이란 사건이 발생하고, 대균열로 인해 나뉘어진 플레임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해간다. 대균열이 발생한 자리에서 탄생한 세계, 플레임 더 게이트. 플레임 더 게이트의 특성상 이곳에서는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기술들이 일찌감치 발달하였고, 플레임 내의 교류 또한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런데 플레임 더 게이트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서로 다른 플레인을 이어주던 더 게이트의 에너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힘을 잃어버린 것이다. 플레인에 넘어온 존재들은 대부분 힘을 잃고 소멸되거나 본래의 플레인으로 강제로 돌아가는 상황에 이르렀고, 마법이나 워프 포탈 같이 서로 다른 세계들을 연결해주던 기술들은 일제히 작동을 멈췄다. 사람들은 이 사건에 문이 닫힌 날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렇게 희미한 기억마저 잊혀질 무렵, 알아도 되는 뭔가라는 일이 등장한다. 뭔가가 도로 곳곳에 흩어져 있는 과거의 와프 포탈들을 찾아다닌다. 문이 닫힌 날 이후 기억 속에서 잊혀진 와프 포탈들은 원더라는 이름을 부른다. 뭔가들에 의해 잃었던 흔들겠자 다른 세계와 연결된 풍류들이 다시 열리게 된다. 시즈키인가? 결국 떠나시는 건가요? 그래, 당신에게는 신세를 많이 줬지. 날파리들이 점점 꼬이고 있어. 설마 이런 시골까지 지명 수배자를 쫓아올 줄 몰랐는데 말이야.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흑진단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니까요. 하, 그런 것 치고는 너무 약한 녀석들만 보내왔던걸. 요즘은 도장을 찾아오는 녀석들도 전부 약골이고 말이야. 사실 그게 속마음이었군요. 당신이 떠나는 진짜 이유 말이에요. 하루 녀석에게도 안부 전해줘. 다음에 볼 땐 부러진 뼈가 잘 붙어있길 바란다고 말이야. 이제 어디로 갈 거죠? 무에 그기가 담겨져 있다는 셰넌마이어의 비극이라도 찾아 나설 건가요? 무의 그기? 그런 건 고작 글자로 적힌 책 몇 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오로지 강자와의 대결, 그 속에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느껴야 하는 신락 같은 감각이지. 여긴 좋은 곳이지만 너무 오래 머물렀어. 발길 닿는 대로 가야지. 그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그 길에 목숨을 걸 만한 강자와의 결투가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말이야. 날파리들이 꼬인 건가? 그렇다기엔 느껴지는 기세가 보통이 아닌데,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녀석이 온 건가? 이상하군. 분명 이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는데. 저건, 이게 소문의 원더인가? 뭐야, 생각보다는 별거 없군. 금은 보화가 쏟아져 나온다느니, 지옥으로 통하는 문이라느니, 소문이 무성하더니. 하여간 이래서 하루 녀석의 허풍은 믿을 게 못 된다니까. 술집에서 떠드는 호사가들의 말을 그렇게 순진하게.
더 나설 녀석은 없는가? 흑진단. 그 이름은 함부로 입에 담지 마라. 명문 도장이라는 것도 고작 이 정도인가. 현판에 쓰인 목재가 아깝군. 도장에서 키우는 수련생인가? 좋은 근골이군. 너무 슬퍼하지 마라. 자신보다 강한 상대에게 패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 너희들이 보호비 명목으로 얻은 재물들은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주겠다. 분하다면 언제든지 날 찾아와라. 기꺼이 상대해 주지. 여긴 꿈속인가? 그래, 영상 중에 깜빡 잠이라도 든 모양이군. 꿈이 아니에요. 쉬지 않고 자신을 단련하며 순수한 강함을 갈망하는 이어. 무도의 그 길을 찾아 결국 여기까지 찾아왔군요. 당신은 누구지? 도장놈들이 보낸 건가? 역시 재밌는 분이군요. 소개가 늦었군요. 저는 네메르라고 합니다. 나를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한 말투군.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당신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이야말로 이 세계가 선택한 의지에 어울리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군. 그나저나 여긴 어디고 무슨 꿍꿍이로 날 여기로 데려온 거지? 제가 당신을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물론 원더가 당신을 이끌기는 했겠지만 당신의 의지가 당신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향하게 한 것이죠. 원더. 이곳은 원더, 세계를 이어주는 통로이자 모든 가능성이 모이는 곳.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쉽네요. 단도직입적으로 묻죠. 수많은 도장들을 격파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부족함을 느끼거나 더 뛰어난 강자들과의 대결을 갈망한 경험이 있지 않나요? 그야 격투가라면 당연하지. 격투기의 본질은 자기 수련과 순수한 강함에 있으니까. 모든 격투가가 당신처럼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 세계에는 유난히 의지가 강한 존재들이 있어요. 바로 당신처럼요. 의지? 본인들은 모르겠지만 이 세계가 선택한 세계의 의지를 갖고 태어난 존재들이죠. 잘은 모르겠지만 제법 싸울 맛이 나는 녀석들이겠군. 물론이죠. 당신 안에 있는 씨앗을 발화시킨다면. 당신처럼 세계의 의지를 지니고 있는 자들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모두 굳은 의지를 가진 강자들. 만약 당신이 그런 강자들을 꺾어나간다면 당신이 추구하는 무의 극의에 도달하는 것도 꿈같은 일이 아니겠죠. 뭐? 이제서야 흥미가 생기는 모양이군요. 사실 당신 안의 씨앗은 이미 발화되었어요. 슬슬 허락된 시간이 끝나가는군요. 이봐!
그 의진이 씨앗이니 하는 것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지? 씨앗이 발화된 이상 누구보다 당신이 확신을 가지고 상대를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각기 다른 자석의 극처럼 서로에게 끌리겠죠. 그리고 가야 할 길을 모르겠다면 원더의 인도를 쫓아가세요. 찾아오는 전투를 피하지 않으며 삶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을 것. 그게 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전부예요. 저 하얀색 건물들은 소문만 들어본 적이 있는 풍경이군. 설마 엘마이어 공국의 수도인가? 순식간에 그 먼 거리를 이동한 걸 보면 정말 꿈은 아니었던 모양이군. 수주보다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곳이니 그 여자가 나름 배려를 해줬다고 해야 하나. 대주기 어르신의 부탁이니 일단 받아들이긴 했지만 걱정이군. 마치 위장자처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거라니 그게 무슨... 제게 무슨 볼일이라도 있으십니까, 형제여? 이렇게까지 호승심이 느껴지는 상대는 정말 오랜만이군. 저에게 하는 말씀이십니까? 그게 무슨 소리인지. 당신도 느끼고 있지 않나?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호승심을 말이야. 그건 아무래도 그 여자에게서 제대로 된 이야기를 듣지 못한 모양이군. 뭐 그 여자? 불필요한 수단은 여기까지만 하지. 구구절절한 설명보다는 서로 주먹을 한번 맞대보면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될 테니까 말이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건 당신도 이 세계가 인정한 강자라는 이야기겠지. 기대되는걸. 잠깐! 더 이상 당신에게 아까 같은 호승심이 들지 않아. 패배한 쪽에서는 의지라는 것이 사라지는 건가? 의지라? 그렇군요. 교단에서 찾던 의지를 가진 모험가들이란 게 바로 당신 같은. 교단? 거기 무슨 소란이냐? 여기서 붙잡히면 골치 아파지겠군. 죄인 신분으로 본국에 송환되는 것은 피해야겠지. 보아하니 붙잡히면 곤란할 것 같은 표정이군요. 가십시오.
조심하십시오. 많은 곳에서 당신 같은 이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단의 다른 형제, 아니 자매들 중에서는 꽤나 거친 방법을 좋아하는 이들도 있으니까요. 충고 고맙군. 간만에 피가 끓는 대결이었어. 그럼 실례. 거기서! 젠장. 공국의 병사들은 모두 저런 녀석들 뿐인가? 어찌된 게 현상금을 노리고 달려들던 녀석들보다 훨씬 끈질기구만. 저런 곳에 문이? 들어오라는 신호인가? 설마 함정은 아니겠지? 그래, 믿져야 본전이지. 안심해요. 병사들은 그럭저럭 따돌린 것 같네요. 고맙군. 여긴 주점? 그럼 아까 그건 개구멍이었나? 개구멍이라니. 비유가 좀 그렇네요. 귀찮은 일을 피할 때 쓰는 비밀문이에요. 주점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병사들의 눈을 피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역시 재밌는 친구군. 자네가 대낮에 헨돈 마이어 광장 한복판에서 싸움을 벌였다는 친구인가? 반갑네. 난 모험가 길드를 이끌고 있는 카라카스라고 하네. 당신들은 어째서 자네를 숨겨줬냐고? 그렇게까지 경계하지 않아도 되네. 요즘 같은 시대에 자네처럼 패기 넘치는 모험가가 병사들에게 쫓기고 있다고 하길래 도주를 도와달라고 슈시아에게 부탁한 것뿐이니까. 용감하다기보단 무모하다고 해야죠. 대낮에 수도의 광장 한복판에서 싸움을 벌이다니. 슈시아? 이곳 달빛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슈시아예요. 미리 말하는데 여기서 싸울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바로 얼마 전에 부서진 테이블을 교체한 참이니까. 그나저나 광장에서 싸웠던 상대와는 무슨 사이였나? 모험가들이 아무리 거친 족속들이라지만 교단의 프리스트들과 척을 지는 일은 드문데 말이야. 그게 서로 싸워야만 하는 상대였고 그래서 싸웠을 뿐. 굳이 이유를 들자면 서로 호승심 때문이랄까. 설명하기도 힘들고 당신들의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군.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죽일 듯이 치고받았던 것이 단지 호승심 때문이었다고? 모험가란 족속들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군요. 아니야 슈시아, 모험가들이라고 다 그렇지는 않다니까. 그나저나 자네도 하늘성에 나타났다는 원더를 조사하러 온 건가? 여기도 원더가? 보아하니 원더가 나타난지도 몰랐다는 표정이다. 원더가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있겠지. 여기서 원더 안에 들어가 봤다는 이야기를 꺼내봐야 믿기 힘들겠지. 글쎄, 금은보화가 쏟아져 나온다느니 지옥으로 통하는 문이라느니 소문이 무성하던데. 그런 소문을 믿다니 자네도 어지간히 순진하고. 원더는 과거 시대에 사용됐던 일종의 마법장치일세. 기록에 따르면 전혀 다른 세계와 연결해주는 문 역할을 했다고 하지. 그래요? 당신보다 훨씬 오래 산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그야 수백 년 동안 작동한 적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얼마 전부터 하늘성에 원더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네.
공국의 병사들이 통제하고 있어 그 진위를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 소문 때문에 혈기왕성한 모험가들이 모두 이곳으로 모여들고 있단 말이지. 그 중에는 자네 같은 강자들도 많고 말이야. 원더, 그리고 강자들이라. 하늘성이라. 그 얘기 좀 더 자세히 해줄 수 있겠어? 응? 아, 갑자기 끼어들어 분위기를 망쳤다면 미안. 잠자코 듣고 있으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너무 흥미진진해서 말이지. 허, 자네도 하늘섬으로 갈 생각인가? 뭐, 일단은 원더가 있다는 건 의지를 지닌 자들이 모인다는 얘기니까. 의지? 행동력 하나는 마음에 드는 젊은이. 물론 그 전에 여기 있는 이 아저씨와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이 있지만 말이야. 이봐요, 당신들 설마 여기서 서로 싸워야만 하는 상대이고 그래서 싸울 뿐이라는 건가? 이래서 젊음이란 게 좋다니까. 안 그래, 슈시야? 카라카스, 괜히 싸움에 휘말리지나 말고 얌전 이쪽으로 나와 있어요. 수리비는 당신에게 톡톡히 받아낼 거예요. 어째서. 내게 흥미가 떨어졌다는 표정이군. 나도 마찬가지야. 어째서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당신과 싸워 이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아무래도 좋다는 기분이야. 이제 당신에게서 의지마저 느껴지지 않는군. 패배자는 곧바로 탈락이라는 건가? 아무래도 하늘성은 나보다는 아저씨가 가봐야 할 것 같네.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이긴 말 그대로지. 그 여자는 별다른 얘기를 해주지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의지를 가진 이들끼리 부딪혔을 때 패배한 쪽의 의지는 더 강한 쪽에게 흡수당하는 모양이야. 그리고 인정하긴 싫지만 아무래도 내 의지는 아저씨에게 흡수당한 것 같단 말이지.
계속해서 의지를 가진 강자들을 만나고 싶다면 하늘 성으로 가보는 게 좋을 거야. 아마 그곳에 있는 원더가 모두를 불러 모을 테니까. 그리고 어쩌면 운이 좋다면 원더를 통해 천계로 갈 수 있을지도 모르지. 천계? 그래. 내 목까지 문을 빌지. 하늘 성이라. 오늘도 의미 없는 근무군. 어차피 이 마력장 때문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할 텐데 말이야. 누구냐? 이봐, 멈춰! 더 이상 다가오면 적으로 가죠! 뭐야, 약골들이었군. 생각보다 경계가 느슨한걸. 이런, 하필 마법이라면 질색인데. 이 기운은. 그렇군. 여기서부터는 의지를 가진 자들만 들어오라는 건가. 기대되는걸. 젠장. 계단이 끝이 없군. 차라리 푸른 산을 오르는 편이 낫겠어. 그나마 다행인 건 위로 갈수록 느껴지는 의지의 기운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인가. 덕분에 길을 잃을 일은 없겠군. 이건 원더? 이상하군. 이 원더에서도 의지의 기운이 느껴지긴 하지만 올라올 때 느껴졌던 의지의 기운은 분명 이것보다 훨씬. 어떻게? 분명 기척을 완전히 죽였을 텐데. 쿠노이치? 위험했어. 저자에게서 의지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당했을 거야. 정면으로 붙는 건 취향이 아니지만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군요. 그 표정은 뭐죠? 설마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는 쿠노이치에게 기습이 비겁하다느니 하는 말을 하려는 건 아니겠죠? 그런 건 됐고, 어째서 나를 노린 거지? 누군가의 사주를 받았나? 사주라니 무슨! 쿠노이치의 명예를 모욕하지 말아요! 우리들은 오직 주군의 명만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이곳에는 당신보다 먼저 도착했지만 내가 가진 의지로는 저기 보이는 원더를 작동시킬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당신처럼 또 다른 의지를 가진 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죠. 그렇군. 사적인 원한은 없다는 건가? 이걸로 대답이 됐나요? 어서 덤벼요. 어차피 저 원다를 열 수 있는 건 우리 둘 중 승리한 쪽이 될 테니까. 으아!
의지가 강해질수록 그것을 느끼는 감각이 더 예민해지는 건가? 움직일 힘이 남아있다면 알아서 빠져나가라. 도망치는 것마저 막지는 않을 테니. 소사, 몇백 년 동안 잠잠하던 원더가 갑자기 왜? 그것도 하루에 두 번씩이나 말이야. 오, 원더가 하나 더 뱉어냈어요. 나탈리아, 멈춰! 그래, 나탈리아. 일단 그 검은 집어넣고 대화로 해결해보자고. 일단 둘 다 제국군은 아닌 것 같은데? 둘? 악의 기운 또 찾았다. 악의 기운? 모른 척 잡아떼봐야 소용없다. 네 녀석에게 느껴지는 그 기운이야말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니까. 기운? 의지를 말하는 건가? 굳이 오해를 풀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군. 교단의 프리스트인가?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그러고 보니 네 녀석. 교단의 형제를 쓰러뜨렸다던 무언가와 행색이 일치하는군. 각오하는 게 좋을 거다. 자비로운 레미디아 바실리카의 형제들과 다르게 내 도끼는 일말의 자비라도 악에게 베푸는 법을 모르니까. 저 두 사람 오자마자 싸우려는 걸까요? 그러게, 원더를 통해 쫓아온 걸까? 무슨 관계지? 헤어진 옛년은? 시덥잖은 농담은 그만하고 일단 한 발짝 물러서서 지켜보자고. 기왕이면 선체에 피해만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있습니다.